무한독서. 안녕하세요. 무한독서의 마이크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밀가루, 글루틴, 탄수화물. 요즘 뭐 다이어트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도 도대체 뭐 이게 뭔가 탄수화물이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 뭐좀 짧게 짧게 듣긴 했지만,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 좋은 책이 두권 있길래 이걸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글루틴에 대해서 한번 쭉 파악을 해봤고요. 일단 첫 번째 책은, 그레인 브레인이란 책이고, 데이비드 팔머터라고 미국의 의학 박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곡물에 관한 이제 진찰 그리고 처방전을 많이 내리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자기가 겪어왔고 연구해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레인이라는 게 이제 곡물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그레인 그리고 브레인. 브레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레인이라고 하면 이제 곡물이니까 탄수화물이겠죠. 탄수화물이라는 게 인류가 사실은 원래 먹지는 않았대요. 사람 몸이라는 게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이제 계속 진화해 왔는데, 그 거의 뭐 몇천 년 전까지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은 채소랑 과일 그리고 육류 그리고 이제 뭐 단백질 그런 것만 먹고 살다가 이제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곡물을 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곡물이 이제 인간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글루틴이라는 것도 있고, 탄수화물이라는 게 몸에,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뇌가 사실 지방 덩어리래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쁘다고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뭐 모두 다 구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지방이랑 콜레스테롤이 정말 몸에 좋고, 그 대신 그 지방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탄수화물로 만든 이제 그레인 곡물보다는 뭐 동물성 그리고 뭐 생선에서 나오는 그런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많이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 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요즘 현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피부, 뭐 알러지 그런 게다 이제 탄수화물에서 영향이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받아들인 면역력이 낮아져서 젊을 때는 그런 걸 먹어도 이제 몸에 나쁜 걸 크게 못 느끼는데, 나이가 들면 그 영향이 바로 온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치매도 그 곡물에 대한 영향이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네, 좋아진대요. 그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제 탄수화물 끊기 정말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그 저탄고지,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났는지도 임상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빵이라든지 뭐밥 그렇게 그런 그 탄수화물을 면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음식이 기름지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살이 안 찌는 게 이제 차를 많이 마셔서라고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탄고지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서양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서 햄버거, 피자, 뭐 과자, 빵 그런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 책은, 밀가루만 끊어도 100가지 병을 막을 수 있다. 스티븐 왕겐이라는 이제 미국 그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서 밀가루는 이제 글루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한때 한창 글루틴 프리 그리고 글루틴 양해가 정말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글루틴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게 밀가루에서 나오는 게 영향이 크고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그런 글루틴 그 자기 몸에 반응을 하는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맞춰가지고 글루틴 처방을 하면 어떻게 몸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루틴이라는 게 밀가루에 들어있는데, 이제 그 전분을 끈적끈적하게 탄력을 주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제 빵같이 이렇게 반죽이 안 되고 뭐 그런 약간 점성을 주는 성분인데, 이게 몸에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합병증도 주고, 그 밀가루를 먹으면 사람의 그 몸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체하느냐. 그리고 탄수화물, 아까는 탄수화물이었지만 여기서는 좀더 밀가루 포커스가 되겠고요. 탄수화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쌀도 있고, 여기 밀가루, 보리, 모밀, 뭐 병아리 콩, 뭐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일단 밀가루가 제일 안 좋아요. 밀가루가 사람 몸에 제일 안 좋고요. 그다음에 쌀은 한 중간쯤, 그리고 뭐 모밀 같은 경우에 좀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병아리 콩도 괜찮은 편이고요. 두부로 먹는 콩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실 다 끊는 건 정말 힘든 것 같고요. 일단 밀가루는 끊어 먹기로 했습니다. 밀가루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이, 그리고 옥수수도 정말 안 좋습니다. 옥수수도 안 먹는 게 좋고요. 생각해 보면 옥수수랑 밀가루가 들어가는 게 현대 음식이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많이 먹으면서 현대병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고요. 밀가루라고 하면 뭐 쉽게 얘기해서 빵 대표적으로, 그리고 뭐 파스타, 피자 그 도우도 있고요. 과자류, 그리고 옥수수로 만드는 게 정말 많아요. 이제 과자도 정말 많이 만들고, 팝콘, 시리얼, 그리고 액상과당, 우리가 쓰는 이제 그 과자라든지 음료에 들어가는 그 설탕도 거의 다 옥수수로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과당이 들어간 음료라든지 과자 그런 걸다 먹으면 안 된대요. 사실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베이커리를 한동안 베이커리에서 오래 일했어요. 베이커리에서 일을 했을 정도고, 그래서 빵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좀 유명한 빵집은 다 찾아다니는 편이고요. 아, 과자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일주일에 계속 세네 번 밤에 참다 여러 번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확실히 몸이 붓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그 영향이 큰것 같고요. 아, 그래서 힘들겠지만 일단 최대한 빵, 그리고 그리고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최대한 피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과자도 어제 먹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탄수화물을, 밀가루를 끊으면 어떤 변화가 나온지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좀더 자세한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 그거는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기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책이니까, 밀가루 몸에 그렇게 안 좋다는데 제가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주변에 다 같이 모여다 보면 먹을 일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 때 좋은 방법이, 밀가루, 그러니까 글루틴 알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이제 글루틴, 그러니까 밀가루에 자기가 이제 그 반응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좀덜 권할 거고, 본인 스스로도 약간 체면을 볼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없겠지만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라고 주변에 한번 거짓말을 하시면 살 빼는데 건강 살 빼는 것은 기본이고요. 일단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밀가루가 뭔지, 글루틴이 뭔지, 그리고 탄수화물, 다이어트. 여기선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정말 건강이 안 좋대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신에 좋다고는 안 하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정신 좀 날카로워질 것 같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보고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또 좋은 책을 찾아뵐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책 말고 이렇게 몇 권씩 묶어가지고 조금 더 자주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책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